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AOA가 개인별로 활동이 굉장히 많은 그룹인데 그래서 같이 숙소 생활을 해도 사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언니들과 멤버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그리웠었는데 리얼리티를 통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 소풍을 가고 싶어요. 아, 놀이동산에. 네. 잔디에 그 돗자리 깔아놓고 네, 저희가 직접 김밥이랑 이런 거 싸서 네. 네,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요. 뭐 특별하다기보다 굉장히 소박한 네,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 오토바이를 배워보고 싶어요. 예? 그 저 처음 채널 아까 운전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네,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아. 네 오토바이를 배우고 싶다고 처음에 미팅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뭐냐 다른 거를 하게 돼갖고 조금 네. 아쉬워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꼭 오토바이를 배워보고 싶습니다. 네. 저는 생방송에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. 긴장이 네. 많은 편이라서 되게 긴장된다 하고 있었는데. 멤버들이랑 생방송은 많이 안 해봐서 네. 또 생방송만의 묘미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